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사님께서 역시 요즘 태조 입하원, 그중에서도 오늘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간밤에 막았었던 미국 시장,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페이즈 에너지라는 대표적인 태양광 주식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태양광 섹터가 강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태양광 섹터,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의 급등의 그 시작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야, 저렇게 실적이 잘 나왔어 였는데 그 이유는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섹터 중에서 태양광의 특징이 무엇이냐? 단기간 설치 가능합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그쵸. 발주를 내고 만들어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설치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태양광은 깔면 됩니다. 그쵸. 그러한 부분들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3분기, 4분기까지도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들의 어떤 주가의 우상향을 좀 점칠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오늘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최근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조 입하원 이렇게 가는 업종, 가는 섹터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좀 올라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어느 타이밍이 좋을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날 때 겁을 내지 않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들을 그러니까요. 계속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미국의 IRA 그 법안의 실효는 10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 리파워 100이라고 하죠. 미국과 유럽의 이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 다변화 정책은 뭐 주가가 내일 꺾인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올라가는 주가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정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대부분의 그린 산업 섹터에서 전 세계 넘버원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 업체 거를 쓸까요? 지금 상황에서 쓰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뭐 태양광 섹터, 풍력 섹터, 좀 더 크게는 원자력 섹터까지 결국 현재 유럽을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방산에서도 우리나라, 그리고 신재생 섹터에서도 우리나라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데 더 갈까라는 생각을 신규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는 주가가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올 때는 좀 더 자신 있게 그런 매수 접근을 하셔서 그 이후에 어떤 주가 흐름 추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아이디어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